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푸드커팅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박형욱 계양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 조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늘 사실은 입주도 축하할 겸 또 개원식도 축하할 겸 제가 청장하면서 가장 어린이집이 많았을 때가 딱 300개까지 그리고 점점 더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커팅!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스번에 나눠서 한번 봐봐. 여기에 법적인 것만 바꾼 거야. 이게 이제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무조건